다르게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즐겨보겠습니다. 공부는 즐겨야 돼요. 그죠? 너무 그 예민하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주식은 공부 안 하면 있는 돈다 뺏어가요. 그죠? 그래서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말라.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요. 시장은 뭐 지난번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굉장히 뭐 차분하죠?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심각한가 봐요. 예, 특히나 그 중국 정부의 그 특징은 돈을 갖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관계가 묘해서 지방정부가 돈을 지불해서 회사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빚으로 떠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로 해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지난번에 대만 업체인 뭐죠? 대만 업체가 중국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이 미국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대번에 막아버 수출 금지 장비를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팔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6조를 투자한 지금 중국 반도체 굴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뭐 공장, 더군다나 대만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것을 미국에서 니네들 안 해주겠다. 어떻게요? 할수 없이 자기네들 돈 벌어야 되니까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결국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저급 파운드리 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웃을 수 있게 됐죠. 상당히, 그래서 지난번에 문 대통령 만나면서 묘한 말을 했죠.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그럴 때가 가장 무섭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런 말할 때가 가장 무섭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또, 지난번에 한번 또뭔 일이 있었냐 하면, 자동차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아우디인가요? 반도체를 아우디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이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만 하겠다. 이러면서,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바이오가 돈을 워낙 많이 보니까 정부 쪽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죠. 이거 잘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셀트리온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수 있는 장이 예, 1500조라고 그러던가요? 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자본을 우리가 보러 와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너무 저기보다는 좀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도 살아나야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돈을 좀 쓸어 오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이오 사업은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벌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는 이미 주도주로는 써먹었고, 그죠? 이제 거기 바이오주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새롭게 나가는 종목은 몰라도 이미 주도주로다가 많이 써먹은 종목을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죠. 자, 그러면 시장이 또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 한 번도 얘기를 했죠. 증권사 직원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예, 자산 운용사를 차려서 예, 깡통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려오는 소문이 결국은 뭐예요? 시장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벌였죠. 전주 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주도주를 잡으라.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주도주를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못 잡은 사람은 또 수익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죠. 가끔 들어가 보시나요? 시장 마감 방송과 그 다음에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러 종목을 알려드리면서까지 보여지는데, 안 하면 결국은 공부 안한 상태에서 부실 종목 매수하면 결국은 깡통으로 갑니다.
욕심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도 돼요. 뭐 급해요. 좋은 종목 가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준다.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마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시장은 수많은 대중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의 주식 투자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죠? 군중의 각 구성원은 타인의 돈을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타인의 돈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동안에 타인은 또 자신의 돈을 탈취하려고 총칼 없는, 그래서 총칼 없는 전쟁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패자로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왕창 투자하고 그렇게 이제 잃고 나면, 아, 주식시장이 너무 무서워. 주식시장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망하는 거야. 패가망신하니까 절대로 도시락 싸들고 댕기면서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장은 그래서 자신에게 돈을 벌면 기쁨을 주고 황홀한 자극을 충족해 주지만 반대로 이를, 돈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무너지면 고통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배반과 패배감을 안겨주니까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기도 하는 자기 파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시장은 자신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신이 무슨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행동 결과에 어떤 이루어지든 아무런 관심과 책임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비개성적이고 중립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거래의 성패의 결과는 오로지 자신만의 책임일 뿐인 거예요. 안 되면 시장 탓. 안 되면 전문가 탓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실패하는 거예요. 남이 다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먹을 게 없어요. 주식 관련 뉴스, 보도, 그걸 어떻게 행간을 읽고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인이 갑자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수익 낼 거라고 그냥 불나방처럼 시장에 뛰어들어서 고점에서 매수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수익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투자할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장기간 고통을 참는 것에 대해 얻어진 결과지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유, 가면서 전문가님 빨리빨리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그래야 내가 돈 벌잖아요. 종목 줘도요, 여러분 큰 수익 못 내요. 왜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성공하는 투자자를 위해서는 테마주나 급등, 아, 우리는 테마주만 매수합니다. 전문가님, 테마주 안 사나요? 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급등주를 매매하지 않나요? 그죠? 행복한 사업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성공적인 투자라고 해서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 개선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뭔 걱정해요? 어떤 분은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간다. 에이, 전문가님 아무거나 100, 아무거나 그냥 밥 먹듯이 삽니까? 큰일 납니다. 기업이 분석이 없는 종목을 매수해서 짜릿한 상한가 먹다가 깡통 내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개인 투자가 이기는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을 공부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매매하게 된다면 시장이 롤러스케이트를 탈때또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저절로 가능해질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급등주를 먹고 싶다고요? 급등주를 먹고 싶다면
재무구조가 건실한 실적 대비 저평가, 차트상 장기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 바닥권을 거쳐서 상승하며 수렴하는 기업을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의 매출의 급증이나 정부 정책으로 한 장기 성장 가능성 기업을 찾아서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되죠. 그런데 그런 건 안 사고, 그런 건 분석할 생각 안 하고 뭐만 사죠? 부실이만 삽니다. 부실이. 그죠? 에이, 급등주 나가는 건, 상한가 나가는 건 부실이가 많잖아요. 상 나가는 거 좋아하다가 부실이 먹다가 진짜 깡통 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요, 상한가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면 상한가를 먹고 싶다면 정말 좋은 종목을 사면 상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장이에요?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소형들이 강하게 상승하죠. 어제든 뭐죠? 도화, 오늘도 나갔나요? 엔지니어링, 상, 그죠? 또 뭐요? 삼성 출판사. 출판사 중에 뭐 삼성 출판사가 워낙 좋은 데니까. 자,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종목을 급보면서.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떡하냐. 자, 이런 종목도 어제도, 오늘 또 나갔나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손절하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을 해요? 누구 좋으라고? 다 증권사 좋으라고요?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 안 잘라도 아무 이상 없어요. 기업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서 매수를 권한 종목입니다. 아, 사라. 너무 싸다. 역시 주가는 기업 가치에 따라서 급상승하더라. 그것이 평균 회귀 이론이잖아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정말 저평가라면 그걸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예. 어제 뻥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 가치 평가로 봤을 때 저평가 종목이다. 그럼 가만히 묻어두면요. 몇 년 지났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종목이 무슨 돈을 봅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냥 2016년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볼까요? 예? 여러분,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생각하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2016년 1월 2일 날 같이 한번 2년간을 한번 지금까지 한번 투자를 해볼까요? 2016년 고점까지 너 얼마 갔냐? 대충 한번 해보자고요. 야, 너 얼마 벌었냐? 나 여기다가 그냥 2016년에 투자해서 가만히 내버렸더니 189%가 났네요. 어우, 신나. 삼성전자는요. 2016년 1월 2일입니다.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2016년 2월 달에 사서 최고가를 했더니 얼마 벌어져요? 124%입니다.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사라고, 사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죠? 추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템플턴이 미워지겠죠. 저는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우리 유료원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때지, 요때. 삼성전자가 2017년 2월 달에 200만 원을 딱 찍었습니다. 제 방에 있으면서 200만 원을 딱 찍고,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팔고 뭘 샀을까요? 하이닉스 샀습니다. 템플턴의 말을 듣고 삼성전자를 팔아다가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얼마 올라갔나? 자, 보겠습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그죠? 지금 이렇게 고평전 이제 한 나라의 최고의 주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수익을 중소기업처럼 있을 때처럼 많이 수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팔았습니다. 그냥 들고 갔으면 43%를 더 먹었겠죠. 하이닉스 2월달입니다. 하이닉스를 옮겨 탔습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는 거 아니에요. 2017년
2월 달에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를 200만에 팔고 어디까지요? 하이닉스를 샀는데 하이닉스는 76%를 먹었습니다. 여기만 가도 다르죠. 끝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얼마요? 예? 67%인데 삼성전자는 얼마죠? 270, 이게가 어디 간대요? 278만 원까지 갔었죠. 얘는 41%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리했을까요? 제 방에 있는 유료원이 실제로 행동한 것을 그대로 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 사라. 그래서 하이닉스가 수익을 더 많이 냈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죠? 이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삼성전자가 그럼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익 내는 것이 적다는 거죠. 아까 황금 ST가 또 얼마 차이 나요? 황금 ST를 그냥 2016년 2월 달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면, 아니, 고점에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팔아도 157%입니다. 그럼 2016년에 그냥 사서 지금 판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죠? 8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소형주를 잡으면 3 내지 5년을 들고 가봐라.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99% 없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자릅니다. 손절합니다. 손절해서 돈 많이 벌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서 보세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간게더 수익이 많이 났을까? 아니면 손절했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냈을까?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매일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제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이제 142% 났습니다. 자를까요? 그래서 뭘 잘라요? 아직 더 가야지. 그래요? 전고점에서 그냥 잘라버릴까요? 에이, 조정하다 가겠지. 지금 시장이 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뭐 당연히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은 없어요. 조정하면서 가니까 한번 맞짱 따고 가보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 수소차가 지금 주도주인데 왜 팔아요?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죠? 아니 주도주가 가면 세상에 142%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종목은 수백 프로씩 나는 겁니다. 천기누설을 한번 해드릴까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전기차를 갈때 제가 사줄 때를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들고 있으면 좀 오래 좀 들고 가야 돈이 되는데 그런 것도 100%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고 떨어지면 또 떨어진 대로 또 속이 상해서 못 들고 가고 그러니까 다 수익을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20, 30% 먹으면 좋아가지고 얼른 자르느라 바빠. 그게 큰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무서우니까 그냥 그런 좋은 종목은 많이 안 사. 그치, 50만 원, 100만 원 사가지고 그걸 그냥 죽어라, 또 그냥, 그죠? 주도주 간다 그러면 바닥에서 좀 많이 사야 뭔 돈이 되잖아요. 그게 집중 매수잖아요. 부실 종목을 갖다 뒀다 그냥 그런 데는 몰빵을 하면서 진짜 주도주로 가는 종목에 대한 몰빵을 못 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올 내일 금요일 저녁에 아마 제가 또 할지도 몰라요.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뭐죠? 유튜브에서 제가 뭘 했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대번에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KR 모터스. 그래서 왜 이거 사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 싸서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뭐가 너무 좋아요? 부실 종목을요. 깡통 날지도 모르는 종목을 가서 매수해서 그죠? 또 감자당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사겠대요. 아 이거 사느니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그러면 주도주를 사서 들고 가야 이게
돈을 버는 거지. 부심종목 사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거기다 대고 그냥 투자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냥 싸고 싼거 사면 가치 투자인 줄 알고 싼거 사면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부실종목 사지 말라는 이유가 뭐, 얘가 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EM 코리아. 우와, 신나죠? 예, 주소 주라고 꾸준히 매수할 걸 권해서. 아, 여기 유료원은 여기다가 남편이 오늘 질렀어요. 몰빵해서. 무슨 일 있어? 잘 들고 가면 되는데. 걱정이다. 저렇게 또 떨어지면 걱정이죠. 여기서부터 몰빵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봐요. 아이고, 나 죽는다고 또 손절하면 망한 거지.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떼돈 벌었지. 그러니까 너무 오르면 너무 올라서 못 사.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간다고. 에? 투덜이 모양 그러다가 안 사서 안 간다고 잘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라버린 순간부터 올라가서 저기 무슨 주도주로 가버렸냐. 아, 여기 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부터 주도주라는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니까 다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100%가 넘어갔는데, 지금. 그죠? 100%, 120%, 140%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 가서 주도주라고 얘기한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까? 투자는 펀더멘털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순응하라. 제가 그러면서 주식을 매수해서 너무 올라서 못 사요. 30%만 올라도 너무 올랐대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가격으로만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라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 이것도 뭐예요? 신대양제지.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기업의 가치로 보나, 자산 가치로 보나, 영업 가치로 보나, 성장 가치로 보아도 정말 저평가 종목이다. 들고 있다면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지가 알아서 갈 거다. 그죠? 돈을 벌면 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뭔 걱정을 해요? 자, 우리는 투자를. 그러면 장을 한번 보자. 어떻게 됐나? 제가 끊임없이 001.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정말 무섭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이제 이렇게 일주일 이상,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아, 7일째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이 난리가 났잖아요. 가속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7일 올라왔는데 주식이 난리가 났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대형주가 지금 이제 60일 돌파했죠? 겨우 중형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형주는 벌써 60일을 돌파했죠? 소형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 올라갔죠? 그러니까 소형주 장이라 중소형주 장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중소형주 장이 아닌지 이건 천기누설이죠. 002. 그럼 내가 뭔 종목을 사야 돼요? 이때가 대형주가 가는 장이었죠. 그죠?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형주가 폭발을 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중형주는 어떻게 했나 보시죠. 갔나요? 2016년 1월 달부터 예. 2017년 11월 달까지 간게 없어요. 별로 간게 없잖아요. 박스권에서만 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렇게 안 갔다고 해서 안 갔나요? 안 갔어요? 포스코 캠텍 한번 보자. 이게 대형주인가요? 2017년 2월 달부터 이게 얼마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주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뭘 사라고 그랬죠? 예.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을 대박을 냈죠. 얼마 나갔어요, 수익이? 자그마치.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얼마? 493%입니다. 그러면 수소차가 얼마나 나갈까요? 100%로 끝날까요? 끝날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죠? 안 끝나겠네. 그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못 팔지. 돈 벌어야 되니까 못 팔잖아요. 그런 종목 들고 그냥 배짱 있게 딱 들고 가면 되는데, 아, 떨어진다고 또 그냥 죽겠다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손절. 10%만 빠지면 손절하느라 바빠요. 손절이 무슨 정답입니까? 다 증권사가 여러분을 갖다가 팔고 사게 만들어야 돈을 버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손절하세요, 손절. 아, 매수가 10% 손절하세요. 손절해서 돈 벌었어요? 한번 냉정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손절을 내가 너무 손절을 잘해서 돈 벌었나? 9억을 날린 사람이 제 방에 오셔서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왜 손절했어요? 손절하다가 9억을 날렸습니다. 누구는 손절하다가, 누구인데 친척은 손절하다가 5억 날렸습니다. 아, 매수가 10%면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좋은 종목을 왜 자르는 거예요, 도대체? 부실 종목을 샀다면 잘라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종목 사놓고 왜 손절을 하냐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다 깡통을 낸 거예요. 아니, 가만히 놔뒀으면 떼돈을 벌었지. 다 손절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증권사, 그다음에 증권방송에서 매일 뭐죠, 손절매를 칼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다 손절매다 다 깡통 내는 거잖아요. 손절매를 칼같이 해요? 수많은 증권방송에서 다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권사를 위해서 춤을 추는 거죠. 좋은 주식 샀다면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식에다 저축했는데 왜 손절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가는 방법이에요.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뺏어가나요? 부실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처음 살때 잘못 알았어. 이 종목은 팔아야 돼. 그죠? 그런데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야 질까요? 당연히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좋은 주식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더라. 누가 그러죠? 그죠? 누가? 난 끊임없이 저축을 해놨더니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부자. 아이, 전문가님 30년까지 어떻게 들고 가? 아니, 뭐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되나? 아, 좋은 주식은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돼요? 어차피 돈줄 건데? 아, 내가 들고 도망가나요? 그죠? 아, 지옥이나 천국으로 들고 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네? 유튜브는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로 샀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중소형주장이라 그랬죠? 중소형주장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중소형주장에 이길 강한 종목을 매수하라. 이혜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금의 장은 중소형주 장이다. 첫 번째, 지속적인 매출 증가하고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거나 사서, 아무거나 두 번째, 일회성 손익 탓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기준을 통과한 종목인지, 최근에 대형 악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확인하나요? 하나만 볼까요? 메이드 인 플란트. 감자를 몇번 했나 한번 보세요. 과거를 예를 한번 나쁜 종목인지, 감자, 왜 감자를 이렇게 좋아하냐? 자, 감자가 얼마 나왔을까요? 그죠? 또 감자, 가만있어 봐. 감자. 그냥, 괜히 다 죽여버리고 돈도 못 벌고요. 아주 투자만 했다고 하면 다 감자로 죽여버린 종목이야. 그런데 이런 데또 가서 사죠. 이놈의 상 나간다고 또. 또 감자 터지고 나면, 아이고, 또 깡통 났어. 안 사면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보유하면 여러분은 시간이 알아서 부자로 만들어주더라. 다만, 그 시간을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으라 그러면 그런 건안 찾고 가만히 있어 봐요. 아, 차트가 이거 갈것 같습니다. 이거 매수했더니 상 나갔습니다. 좋아서 난리 치지만 장기 투자다. 아이고, 감자 당했어요. 감자. 깡통. 부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추천하면 무조건 사요. 아니, 이게 무슨, 예, 이게 돈을 봅니까? 뭐를 봅니까? 여러분, 왜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안 사면 여러분 깡통 안 나잖아요. 그 조금 한번 얻어먹, 상한가 얻어먹어 보려고 갔다가 깡통 내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부실 돈한 푼도 못 벌잖아요. 한 푼도 못 버는 건 하나도 안 봐요. 뭐만 보죠? 차트만 보고 뭐가? 추천하면 그냥 사요. 그러니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한 번만 쳐다봐도 안 사겠네, 나. 그죠? 템플턴 이거 보는 순간, 나 이건 내 아들한테 이거 물려줄 수 없는 종목이네. 그거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치고 나면 그때서야, 아유, 전문가 원망하게 되고, 그죠? 시장을 원망하게 되고, 아, 좋은 종목을 왜30% 50% 빠지면 어때요?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해치지 않아요. 또다시 올라와서 시장이 폭락했다가 올라오면서 여러분을 다시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걸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2천 깡통 났어요? 예당? 그거 다 부실 종목이잖아요. 에휴. 그죠? 그래서 어쩐지 부실 종목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 여러분 사서 깡통 내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죠?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여러분은 안 들어가야 돼요. 매일 감자를 밥 먹듯이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도 거기에서 매수하려고 된대요. 참 특별하게 혜태, 크라운 혜태. 야, 이것도 너무 웃겼죠? 그죠? 크라운 혜태 홀딩스인가요? 참 너무 재밌어요. 한참 또이 크라운 혜태제과인가요? 크라운 혜태제과. 아니, 혜태제과로 나오나? 자, 혜태제과 식품.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옛날에 2000년대 초에 개미들 순탁에 죽이고 감자다고 상장 폐지했던 종목이 누가 인수했죠? 역할이 됐어요. 자, 얘가 무슨 일을 벌였죠?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상장하자마자. 절대 만지지 마라. 이 기업 나쁜 짓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과거의 경력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개인들 무진장 죽였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됐어요.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사항이 나가길래 전문가님 저거 살까요? 상으로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 어떻게 떨어졌나요? 대박살 났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아이들 갖고 장난친 게 뭐예요? 허니 버터칩. 물량 조절해가면서 안 팔았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대폭락으로 가버렸죠.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해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를 봐라. 근데 그런 건 안 봐요. 그죠? 이 사장, 이 좋은 기업이, 참, 이 좋은 기업이 무슨 짓을 벌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30년 거래를 했대요. 예? 공장 자동화. 돈도 무진장 벌었어요. 그런데 사장하고 일부 임직원들이 중국에다 기술 팔아먹고, 엣지 기술 팔아먹고 미친 짓 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그 인간이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는데 사장하고 임직원이 기술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참 이거는 총살감이죠. 그죠? 자, 기업이 나쁜가요? 아니요. 기업은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돼요? 공장 자동화 좋은 종목인데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 기술을 다 팔아먹고 몰래 중국에다 팔아먹고 앉아있으니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임원들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업에 이상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돈 잘 버는 기업이. 참, 사장이 그럴 수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거를 걸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을, 재무 분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매출 채권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재고 재산이 매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지 파악하라. 아니, 전문가님 그런 거 안 배워서 몰라요. 그냥 차트로만 그냥 어떻게 뭐죠? 바닥이 기는 거 하나 주세요. 급등 나가는 거 하나 주시면 상한 깔아먹으면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는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예? 분산. 그죠? 포트폴리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산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중 투자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매수한 매수 매도 방법, 분할 매수, 분산,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잘 모르면서 그냥 일단 몰빵을 해요. 개인 투자자 거의 기업 분석 안 하고 뭐죠? 몰빵이에요. 자, 전에 어떤 분이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몰빵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몰빵했어요. 양현석이 회사라고. 아니, 이게 돈을 잘 보면 8천만 원 몰빵해도 좋지요. 주도주가 간다 그러면 8천만 원 몰빵해도 됩니다. 근데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아났나요? 예, 쬐끔 살아났나요? 아직도 까마득해.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도 못 내는 데 가서 그냥 몰빵을 해놓고 예? 나 5천만 원 잃고 있습니다. 이름은 잃고 아 100만 원만 사서 그냥 에이 이건 좋은 기업이 안 돼. 손절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기업을 모르고 양현석이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양현석이가 돈 벌어준다고 여기다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고 있는 데 가서 여러분이 투자하면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요. 걔도 이만큼 박살났을 거예요.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무 분석은 필요 없어. 아니 실적이 반맥해 주냐?
실적이 주식을 올려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작전 세력을 세다든지 단기적인 현상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따라가주면 절대로 주도주가 안 됩니다.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얘가 이렇게 1800%, 무려 18배의 PBR이 날아갈 때까지 갈 때, 얘가 실적이 안 따라줬는데 이렇게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돼야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광피혁이 갈 때, 얘가 실적 없이 이렇게 갔을까요? 1200%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또 전문가도 그럴 수 있어요. 아, 실적 필요 없다. 차트로 가면 된다. 그죠? 얘가 차트로 그냥 갔을까요? 또. 리더스 코스메틱이 실적 없이 얘가 이렇게 1200% 날라갔을까요? 왜 이렇게 날라갔을까요? 이게 바로 명동에서 요커들이 와서 사드 보복전에 무슨 일을 벌였죠? 마스크팩을 싹쓸이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속구친 거예요. 조광피혁도 여기서 실적이 부진해서 점점 그러다가 그냥 확 쏟아본 거예요. 실적 부진 1분기, 2분기 실적 부진하다 확. 농심. 잘 나갔죠? 그죠? 얘가 실적이 없이 이렇게 100%가 나갔을까요? 차트로만 갔다고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적이 부진하니까 곤두박질 친 거예요. 여러분이 실적을 무시하고 주식을 사면 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소형주도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을 사면 멀리 가고 주도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만이 기업의 가치가 싼지 비싼지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투자는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 사라고 그랬더니 가치는 하나도 안 커지는 종목으로다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집세기 신고 양복을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하고 만나서. 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옆에서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그럽니다. 그래서. 야, 스마트폰을 하고서 따르릉 따르릉 올라오면 스마트폰을 산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자긴 그게 좋대요. 아니,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틀기 위해서 벨소리를 노래로, 멋진 노래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샀는데 기껏 과거로 돌아가서 따르릉 따르릉 하고 있냐?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친구가, 야, 너무 놀리지 마! 아, 그런 거 갖고 놀리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아, 나 같은 거는 스마트폰 안 사고 얘네 따르릉 살지. 참 재밌죠. 실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예, 과거를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 몸에 가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자, 여섯 번째. 내부자와 기관 투자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 본다면 여러분은, 왜 사는 거지? 그러면 분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영진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지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은 중소형주로서는 아주 중요. 그래서 기업의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하고 경영자의 논평이 바뀌었는지, 제품의 서비스들이 바뀌었는지, 그 기업이 어떤 나쁜 일을 벌렸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실제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중소형주가 이렇게 실적이 무난한 종목이 급등 상한가를 나갑니다.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동국 아르네스도 어제 강력하게 나가. 안 팔아도 아무 일도 없어요. 부실 종목은 안 팔면 여러분 깡통으로 가죠. 감자 또는 상장 폐지로. 이제 3월달이 얼마 안 남습니다. 3월 말이면 또 수없이 깡통 종목 나옵니다. 제발 부실 종목은 다 팔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들고 있다가, 손실 났다고 들고 있다가 깡통 돼버리면 돈다 날리는 겁니다. 기업 분석 한 번만 가보면 돈못 버는 기업은 여러분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거 상한가 먹으려고 갔다가 깡통으로 가냐고요. 또 이건 뭐예요? 어휴, 인탑스가 신나게 올라가네. 야, 이건 뭐예요? 스마트폰 껍데기 종목이라는데 얘들이 진짜 잘 가. 네? 아니, 언제부터 산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서 그냥 묻었어요. 이 폭락이 왔는데도 수익이 더 줘. 2015년에 여기서 사가지고요. 꾸준히 산 거예요. 올라가면 떨어지면 또 사고. 그 뭐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 대폭락이 나오면 어때요? 가만히 가면 또 올라와요. 왜? 돈을 잘 버니까. 같은 종목이 누구예요? 슈피겐 코리아. 어우, 얘도 신나는데. 오늘도 신났어. 에? 인탑스. 뭐냐, 얘네들. 자, 중소형주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소형주 장이에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거 떨어졌다고, 이거, 아유, 나50% 빠졌습니다. 70% 빠졌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무슨 손절? 아, 좋은 종목 손절 안 하면 이게 망하나요? 돈을 또 벌어줘. 그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손절하고 함부로 펑펑 손절하면요, 누구만 좋은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저평가됐다면, 돈을 잘 벌어 보니까, 그러면 더 사야지. 그러면 큰 수익을 내주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다 떨어진다고 다 잘라버려요. 없어. 그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 아, 그래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자, 아이, 과거 얘기는 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 얘기는 왜 하십니까? 앞으로 미래 얘기를 해야지. 아, 과거가 없는 미래가 어딨어요? 그죠? 우리 우리는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이걸 사주면서. 그죠? 이때 급등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면서 임원들이 산다. 제가 임원들이 산다. 매수 들어가라. 그랬더니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전문가님 마이너스 났어요. 무료 방송에 오셔서 마이너스 나왔어요.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마이너스 났습니다. 팔아야 되나요? 그죠? 팔아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뭘 팔아요? 좋은 종목을. 그랬더니, 안 팔아요? 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은 무슨 손절? 들고 가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갈까요? 전문가님 믿고 들고 갈까요? 얼마나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료 방송하고 있는데 진짜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게, 아휴, 진짜. 요거 떨어진다고 요걸 못 참아서요. 요거 마이너스 10%도 안 되는 거 떨어진다고 그냥 손절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 나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안 팔았으니까. 에? 에? 362%를 벌었어요. 유련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630%를 잘라 먹었죠.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630%를 잘라 먹고 여기 와서 또 샀어. 여기 와서 또 샀어. 여기 와 계세요. 그죠? 예. 1년 회원이신데, 와서 또 샀어요.
이거는 이번에 142% 냈다고. 아이고, 잘랄까요? 그래서 뭘 잘라요? 들고 가야지, 배짱 있게. 가지껏 뭐, 그죠? 불안하면 50% 자르고, 그냥 50% 들고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불안하면 뭐, 오늘 또 나갔네. 아휴, 예? 뭘 걱정하냐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배짱 있게 한번 가보라고. 그래야 배 터지게 먹는 거지. 그뭐 20%, 30% 먹고 잘라 먹었다고 자랑할 거뭐 있어요. 그냥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가는 거지. 왜? 주도주로 가는데 뭐. 왜 잘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괜찮죠? 와, 오늘도 또 올라갔으니까. 이제 145% 넘어갔겠네? 자, 이게 주식 투자예요. 다 자꾸 뭐 손절하고 무슨 찌끔 먹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돈 벌었어요? 다 증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증권사 좋은 일 시키면 여러분이 돈을 버나요? 중소형주가 요즘 또 엄청나게 나가던데. 종목을 막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다. 중소형주가 여기저기서 그냥 불뚝불뚝 뭐 난리 났습니다, 진짜로. 그죠? 난리 났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중소형주 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들고 가면 이렇게 커지는데. 열권님도 어서 오세요. 가만히 들고 가면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서 사서, 그죠? 이거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사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요. 떨어지면 댕강 잘라요. 제 방에서 배운 사람, 어?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했으니까 기다려. 떨어졌냐? 가, 또 사. 분할 매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솟구쳐버려 이렇게 나갔어. 와, 상상 이상이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안 배우고는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주도주들은 어떻게 나갔나? 다 나갔나요? 아니, 유니크만 나가나 보네. EM 코리아도 좀 빠졌네. 에? 그럼 유니크는 왜 저렇게 쓴 거야? 아, 기분 나쁘게. 그죠? 누구예요? 전부 다. JNK 히터도 나갔네? 어휴. 야, 나는, 나 빼놓고 말하지 마. 그죠? 나도. 이 왜들 이러는 거지, 종목들이? 이 바로 주도주잖아요. 주도주는 여러분이 멀리 가야 돼요. 그죠? 멀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5G에 가는 종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삼통신이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죠. 실적이 다 부진했, 그죠? 이 LG유 플러스와 KT와 SK 텔레콤, 삼통신이 가야 되는데, 5년 동안 20조를 투자한다나? 그죠? 지금 그럼 기지국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문제는 뭐예요? 화웨이잖아요, 화웨이. 자, 얘를 이제 제거시키는 것이 전 미국에서 통제를 하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일본, 거기다가 캐나다까지. 그렇다면 유럽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중국은 기업이 정부예요, 정부.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 안고 사업을 벌려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가요? 국가기관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안 된다. 얘네 제거시켜라. 근데 이게 KT는 지난번에 아현동 불사건, 화재 사건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적이 부진할 거고. 그죠? SK텔레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LG유 플러스는 또 뭐예요? 화웨이 제품을 쓰잖아요. 요 둘은 화웨이 안 쓰고 삼성전자하고 노키아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화웨이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겼죠.
왜? LG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관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허가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누가요? LG 디스플레이가. 그잖아요. 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LG. 니네 이거 하이웨이 안 써? 알았어. LG 디스플레이 허가 안 내줘. 아, 기술 다 뺏어가면서. 지난번에 조건이 뭐였어요? OLED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 빼다가 다 하다가 완전히 이제 폭삭 망하죠. 폭망하는 거. 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엄청나게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거의 7,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들이면 지방정부가 무너지면 중앙정부는 안 무너질까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서웅이라고 그러죠, 서웅. 텐진이라든지. 아, 삼성전자가 왜 스마트폰 공장을 포기하고 나갔겠어요? 텐진에서? 이제 하나 남았나요? 예. 인도로 나갔죠. 너무 잘 되죠. 자, 그 이런 흐름이, 자, 인도에 가서 너무, 아, 일본의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예요. 거기는 16조 얼마, 거의 17조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 우리나라는 3조 투자했는데, 삼성전자는 잘 팔리고, 이게 일본이 안 팔리니까 이건 뭐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 전자제품까지도 일본이 밀려가지고, 여기에 다 해. 미국에서도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미국에서 월풀이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 LG 잡아먹으려고 쇼를 했는데 뭐 지금 다또 다시 밀렸어. 안 사는데 뭐 소비자가. 삼성전자하고 LG 그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죠? 세탁기. 세탁기가 삼성 건가요? 드럼 세탁기. 다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되니까 당연히 삼성이나 LG 거 사지 월풀 거 살까요? 결국 어떻게 해요? 월풀 지난번에 제재하고 난리 쳤는데 결국은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래요.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 무너졌습니다.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장비를 갖다가 막아버렸잖아요. 기술 지원하고 대만이 갔다가 어떻게 해요? 철수시켜버렸고. 왜냐면 대만에다가 저 파운드리 사업을 벌리고 있는 미국에서 그죠? 나 당신네들 지원 당신네들 물건 안줘 그럼 어떻게요? 수출 금지 명령을 딱 내려버리니까 어떻게요? 망해버린 거죠. 공사해놓고 지금 뭐 돌리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그말 아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그말 아닌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랬더니 저런 말할 때가 가장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템플턴은 뭐야 그러면 중국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반도체 굴기가 또 다시 200조를 투자. 삼성, 대한민국 삼성과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사를 죽여버리려고 중국에서 용을 쓰다가 자멸해버리는 거죠. 장비를 다 막아버리니까. 지네가 뭘로 발행하죠? 니네 애플 죽였어? 알았어. 너도 한번 죽어봐라. 엄청나게 지금 다툼해서. 중국은 돈이 없습니다. 왜요? 1대1로 사업에다가 돈을 무진장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들어와야 말이지. 거기다 또 누가 막았어요? 미국에서 IMF다. 자금 지원해주지 마라, 그 나라를. 그런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은 자금 지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심각한 거죠. 어제 사실은 축구를 보면서 시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예, 중국을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그렇게 깝죽거리고 난리치다가, 예, 솔직히 저는 굉장히 밤늦게까지 그걸 보느라 잠을 설쳤지만 상당히 기분이 사실 좋았습니다. 중국 애들 까부는 걸 보고서. 니네들도.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자기네가 막아버리면, 막아버리면
망할 줄 알았는데 한국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좀 정책적인 지원이 좀 아쉬운 것 때문에 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전 방송을 하고요. 또 노래 한곡 듣고 또세 번째부터 예, 주식 투자 실패 원인은 성격과 공부 없는 투자에 있다.